집에 하정입니다. 아빠입니다. 오늘은 눈알 젤리를 가지고 라식 수술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호사? 제가 의사입니다. 자, 수술 준비! 우선 수술 준비를 위해 장갑을 끼겠습니다. 오늘의 환자 스폰지바 12살 남자 아이입니다. 시력이 많이 나빴죠. 라식 수술을 받으러 왔고요. 현재 자고 있습니다. 안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야 됐다? 아니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무서워요. 아프지 않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일단 웃어야죠. 일단은 마침부터? 잠깐만 기다리세요. 첫 번째는 마취입니다. 우선 눈알을 까고 마취한 다음에 눈알 까는 건데 그 렌즈를 빼야 되는 건데 아닙니다. 마취를 먼저 해주세요. 자, 눈알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아줘야 됩니다. 아니 눈알을 어떻게 잡아 이렇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눈알을 까줍니다. 귀를 까면 안 되는데 앞에가 까야 되는데 눈알이 부었습니다. 이렇게 눈알이 나오면 자, 여기 부분이 각막입니다. 오늘의 수술은 이 부분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절개를 한 후에 절개한 부위를 까 뒤집은 다음 재미없어. 부분을 깎아가지고 이것은 의학 유튜브라 재미가 없습니다. 자, 레이저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상체 절개를 한 후에 이렇게 내가 잡아주세요. 눈알 조심하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레이저로 깎아줍니다. 그 다음 잘 덮어주고요. 이건 어디가 이거요? 이거는 연고입니다. 연고를 발라주세요. 손으로 가깝게 손으로 눈알을 좀 조정을 해주고요. 아, 손이 너무 어려워.